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톤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우리 앞에 톤에 대한 강의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소폰이 톤이 좋아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입을 모아줘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해야 톤이 좋아집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했더니 톤이 조금 더 바뀌더라. 라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색소폰이 톤이 좋아지려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입안이 좁아져야 된다. 입안의 공간을 좁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안을 공간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혀입니다. 혀로 입안의 공간을 좁혀서 내가 더 따뜻한 공기와 더 좁은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더 긴 호흡을 쓸 수도 있고요. 더 모아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입안의 공간을 좁힌다는 게 내가 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입을 이렇게 다물잖아요. 이게 다물었을 때 그 안의 공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 공간을 좁히거나 넓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혀를 아래 치아 뒤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입안이 이렇게 있을 때 혀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 공간을 좁히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톤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어떤 앙부슈어 주법을 통해서 소리를 바꾼다는 것은 맞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입안을 좁혔을 때 소리가 좋아진다, 톤이 좋아진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톤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면 톤이 바뀌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퀄리티가 달라져요. 내가 낼 수 있는 사운드나 내가 낼 수 있는 음색이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의 표현 기법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톤 연습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톤 연습, 톤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낼까. 톤 연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연주자들의 연주 음악들을 많이 들어야 하고 직접 뭐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라이브로 좀 찾아가서 좀 들어보시고 다양한 콘서트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 저런 연주자는 저렇게 톤을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 톤을 계속 내가 따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좋은 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연주자들은 유학도 가잖아요. 정말 훌륭한 정말 좋은 선생님 저도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그 선생님들을 만나러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그 톤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해야 톤이 좋아집니다 라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저의 방법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다양하게 톤이 좋아지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연주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굳게 약속합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순간 놀랐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좋은 연주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와 카페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밑에 링크 다 넣어놨어요. 하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한 가족으로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